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대표 화방 브랜드 성광화방과 58년 전통의 최고급 전문가 물감 알파색채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트다로 돌아온 MC 생섬입니다. 자, 이번에는 AF2020이라는 알파색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공모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끼리 알파 색채 공모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반도 성인 취미반이 있긴 한데 좀 저조해서 일단은 초등부만 진출해봤어요. 일단 진출까지는 아니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알파 이제 색채로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이 알파 마카입니다. 디자인 마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요거랑 이제 요거인데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24R이라고 써 있습니다. 24색인데, R이라고 써 있는 제품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색상이 있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막 써다 보니까 원래는 딱 바르게 정렬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색깔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은 일단은 뭐 제가 생선이다 보니까 물색깔, 예, 물색깔 아쿠아계 열인데, 이게 이제 사이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좀 뭐가 다르냐, 두 촉이 달려 있죠. 두 촉이 달려 있는데, 하나 보면 이렇게 얇은 촉, 얇은 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촉.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두껍게. 그러니까 뭐 그림 안 그리신 분들은 뭐 저런 거 뭐하고 와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많이들 쓰세요. 이거 뭐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주로 많이 쓰는 제품 중 하나인데, 저희도 이걸로도 충분히 멋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번외로 저도 이게 따로 있길래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색만 있습니다. 살색. 그러니까 스킨톤이라고 하죠. 우리 피부톤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약간 약간은 검은잡잡한데, 저 말고도 이제 색감이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개인적으로 따로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써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포스터 컬러입니다. 포스터 컬러. 뭐 이건 기본색인데요. 이걸로도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일단은 더 좋은 작품을 원하시면은 요거보다 조금 가격이 좀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색감도 많고 다양하니까 그 제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저희 친구들이 요걸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걸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어떠한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